요즘 시장을 두고 그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시는 그리고 오래된 고수분들도 아, 정말 빠듯하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 도대체 시장에 대한 고민이 해소가 되질 않아서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더니 모두 함께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이 오히려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 네.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이럴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설영용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단 면역에 들어서고 있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글로벌리하게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점점 올해 하반기라면은 코로나 이후에서 조금 개선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해외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1위가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생기면서 접종률이 높아져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성장하는 산업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성장해 갈 산업군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밸류에이션들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면세점주가 될 수 있겠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1분기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약 260억 원 정도로 나오면서 선방을 했고요. 2분기 때는 아마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제여행이 가능해진다라면은 면세점 사업 부분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는 분기가 한 번 정도는 이루게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호텔신라에 대한 리밸류에이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9만 5천 원,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9천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그야말로 이른바 보따리상에 들어오면 아마 호텔신라 면세점 분야의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즘 화장품도 중국인들이 다시 산다고 하고 있고 호재가 많은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덕분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아마 이 종목에서 물리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상황이죠. 아, 13일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조금 횡보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부담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여타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지수가 3,200포인트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호텔신라 현재 밸류에이션 정도의 PER은 그리 높지 않은 PER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3분기, 4분기, 22년 1분기 때 실적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주가 단계는 아직 뭐 저평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